어느덧 벽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새벽부터 돌아다니느라 피곤했는지 할아버지는 금세 잠이 들었다. 어쩌다 그렇게 돼 사람이 온 세상에 잠만 자가 당신이 건물도 붙이라 했지. 요즘 들어 할아버지는 잠이 늘었다. 잠자면 안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고나게 잠들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낮잠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겨울부터 하루 반나절을 잠으로 보낸다. 그만 자라 잔소리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그 모습이 싫어 할머니는 동네 마실이 늘었다. 옛날에는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오면 저녁에나 잠깐 앉아. 그런데 지금은 간식이 없을게 눕기만 하면 자. 눕기만 하면. 아주 속상해. 왜 속상하냐면 걸어다녀도 그래도 일하고 돌아다녀야 한대. 한나 매일 장차만 드랑정이 사람 꼴새도 보고 배도 찌고 놈 말소리도 듣고 해야지. 할머니는 한가한 날이면 노인회관을 찾는다. 어서 오시오. 잔치 합세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면 좋으련만 회관엔 여자들 뿐이라며 발도 들이지 않으려 한다. 할머니들이 찐 고구마를 나눠 먹는다. 안개가 짙게 낀 오후 할아버지가 마루로 나온다. 잠에서 깨보니 세상이 뿌옇다. 안개 깊고.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온다. 안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오는 줄도 몰랐는데 세상이 축축하다. 젊을 때야 비가 와도 그 비 맞으며 반일했다지만 이제는 옷깃만 젖어도 앓는 나이. 할아버지는 여벌 우산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선다. 우산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비 많이 오면 갖고 있지. 비밖에 못 쓰겠냐? 아내가 있을 회관에 도착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현관에 우산을 세워놓는다. 그런데 우산만 덩그러니 놓고 말없이 발걸음을 돌린다. 재미있게 시간 보낼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당신 우산 여기 있다 말은 해야지 않나 싶은데 할머니는 익숙한 듯 우산을 집어든다. 아이고, 우리 영감 일 한단다. 남편은 늘 그랬다. 묵묵히 뒤에서 저를 챙겼다. 짝달비가 쏟아져도 갖다 줄게 좋지. 이렇게 못 올게. 어따 남지. 지팡이에 의지한 할머니의 걸음은 느리다. 할아버지가 보면 참 다정하고 자상해요. 그러지. 저렇게 늙었을게 그러지. 늙었을게 그러지. 짠해. 언젠가 비가 내리는 날 회관문 앞에 우산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섬마을에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지고 있다. 어메, 내 아들도 나타지 않았어? 읍내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반찬을 주러 왔다. 부부가 마흔 넘어 본 늦둥이 막내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발톱을 깎아드리곤 했다. 44세 박지원. 내가 깎아줘. 눈이 안 보이게. 올 때마다 깎아줄게. 딴 사람 보든 아주 목에 걸린 가슴이여 내가. 내 가슴이다. 항상 봐도 보고 싶다고. 내 것이 없어. 또 여전히 챙겨줘야 할 것 같다. 가래.
익숙하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말과 같은 건 아니다. 다만 참을만 하다는 것. 아이들이 다녀가면 아내는 유독 말수가 줄어든다. 생때같이 키운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허전함을 채워줄 건 곁에 있는 서로뿐이다. 노부부는 다정히 떡을 나눠 먹는다. 자식이랑 쓸만한가 보세. 자식이랑 뭐 맛으로 산다. 당신 자식이랑 뭐 맛으로 사요. 내 맛으로 사요. 소나 엄마다. 뭘 싸우네. 할아버지는 섭섭하단 표정으로 떡을 먹고 있다. 몰라. 사랑하여. 아이고 아이고. 사랑하게 이런 거 되는데. 내가 사랑해. 잠만요. 마음에라 하나 남았다. 사랑해. 사랑하네 나는. 그렇고 사랑해. 할머니는 우스워 죽겠다는 얼굴로 입을 가린다. 그날 밤 노부부가 TV를 보고 있다. 한참을 떠들썩하던 부부가 조용해졌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가 나오는 다큐멘터리. 특히 할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못 뗀다. 그런데 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아빠한테 억울하더라고. 할머니 화장하고 나서 할머니는 한글을 깨우친 TV 속 할머니를 부러운 듯 보고 있다. 약간의 질투와 진한 부러움이 묻어나온다. 우리 동생한테 당신이 걸어야지 수첩이 적어졌어. 전화 좀 걸어달라는 할머니 부탁에 할아버지는 얼른 몸을 일으킨다. 할아버지가 수첩을 넘긴다. 내가 동생한테도 하고 우리 뒤로 큰딸한테도 하고 그랬지. 그래갖고 나 바꿔줬지. 왜 직접 안 거시고? 나? 응. 못 한답게. 못해 못해. 우리 저두 딸은 해도 못해. 안 돼, 와서 못해. 그런데 얘가 터져야 내가 해주기로. 할머니는 숫자도 글자도 읽을 줄 모른다. 두 딸의 번호는 버튼 위치를 외웠지만 그뿐이다. 뭐냐, 나다, 언니다. 보고 제게 걸었다. 예. 몸이 어쩌냐? 나 괜찮아요. 괜찮해. 예. 오늘 저 할아버지 없이는 예. 그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당했더라. 할머니에겐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다. 한 번이나 가자 앵기면은 맞아주고 나 한번 어깨 맞았어 오빠한테. 가이 나가 멋을 두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날라먹인다. 워마 참 공부만 내가 했으면 오직이나요. 이걸 보고 산 족사가 당신 그 반절만 주시오. 당신 그 반절만 주시오. 참말로 아주 오니 그것인데 이제는 다 됐지. 다 됐어. 다 됐어. 내 세상 이제 다 됐어. 갈 때밖에 없어. 한 번 두 번 가르치려고 일을 써봤어. 써봤어. 잘 되셨습니까? 바로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이제 늙어서 정신이 없어질 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 어떻게 성질은 못된 놈이 선생 그래서 성질은 진짜 좋은데 내가 멍청하게 못 뺐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 다음 날 할머니가 외출을 한다. 할머니가 일하러 나가는데도 할아버지는 미동도 안 낸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운이 없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앉아 TV만 보고 있다. 오늘은 집에서 좀 떨어진 밭에 가야 한다. 할머니가 이웃집 텃밭을 지난다. 거기다 뭐 닦아? 생강 많이 하게 그러면. 어느덧 봄은 깊어져 새로운 작물을 심기 시작할 때가 됐다. 불어. 나가 못 닦게 불어. 하는 손은 익었다. 작년 올해 이렇게 못해. 우리 밭은 다 가을도 안 하고 엉만 지쳐있냐. 부부에겐 집 근처 텃밭 말고도 제법 크게 농사를 짓던 밭이 따로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쇠하면서 오랜 세월 가족을 먹여 살려온 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할머니가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 뭔가를 캐고 있다. 밭이 이 꼴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된 남편이 서글프다. 할머니가 작은 칼로 쑥을 캐낸다. 우리 형가 잠만 자고 그래 방에서 안 나오고 성질나게 해서 저렇게 데뷔를 했어. 생각해도 한시도 안 놓은 영감이 이제는 노즐 재료만 봐줄게. 성가지 진짜 속상해. 둘이 하고 그랬는데 아주 66년 세월 밭에서나 장터에서나 늘 함께였는데 점점 혼자인 시간이 길어진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다리 운동을 한다. 할아버지라고 마냥 누워만 있는 건 아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게 쉽지 않을 뿐이다.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손이 불편하다. 다리 힘도 왜 못 쓰냐. 개운기 밖으로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부러져 버렸어. 그런데 엎친데 겹친다고 손가락으로 벨트 속으로 들어가고 작가가 이래저래 아주 내가 녹쳐내버렸어. 수술 끝에 명은 건졌지만 사고 후로는 경운기도 탈 수 없게 됐다. 손은 자꾸 허공을 쥐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좋은 시절은 찰나처럼 스쳐갔다.